안녕하세요. 네, 의정TV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쉬었죠, 우리가? 네. 네. 그때 무슨 날 때문에 쉬었지? 어버이날.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에 그 부모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지라고 저희가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오늘은 아마 좀 사회에 좀 문제의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검찰 뭐 난동 피고 별짓을 다 하지만 가장 바닥에 역시 그 근본적인 지점에는 언론의 문제가 가장 바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더 나가면 저는 뭐 남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남북과 언론 이 두 가지가 그 개인 뭐 정리하면서 제가 다른 단체는 다 그만뒀지만 오히려 이 관심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우리나라의 언론 문제를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뭐 직접 듣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의 김종학 대표님 오늘 모시고 새롭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나아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언론소비자 자기소개 좀 네, 해주시죠.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학입니다. 저희 그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해주십시오. 저희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은 저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특히 조중동 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이 광우병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시민단체를 선도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을 보고 언론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세운다는 기치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언론 소비자 단체입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 정년 퇴임하면서 우리 김 대표님을 보좌하는 취지로 같이 공동대표를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보통 2008년도 그 미국 쇠고기 수입 때 문제의식이 구체화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 이제 논문 사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그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한 게 이제 저도 그 미국 쇠고기 그 수입권에 대한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어차피 제 전공이니까 얘기를 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역사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궁금한 아마 시청자분들은 생각할 거 아니 그때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조중동 언론에 탁 그 맞춰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언론 이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박정희 시대부터 꾸준하게 많은 어떤 그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 아시겠지만은 뭐 언론 통폐합부터 해가지고 언론인들 스스로 많은 어떤 군사 독재 시대 때 많은 어떤 탄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떤 민주주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었고 또 나름대로의 그 노력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론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바탕 속에 우리가 사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 어떤 나름대로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계기가 된 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뭐 광우병 사태라고 네. 했는데 그때에 본격적으로 특히 보수신문이라 하는 조중동에서 어떤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보도를 하지 않고 어떤 그때 정권의 의도 아니면 네. 거기에 의해서 말바꾸기라든지 왜곡 보도하는 걸 보고 비로소 어떤 인식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한 소비자 운동으로 개념을 얻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더 붙이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그 저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소비자들입니다. 네네. 예, 소비자들이죠. 뭐 기업들이 이런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소비자들한테 예, 선택을 받듯이 언론 또한 일방적인 어떤 전달에서 우리가 수용적인 어떤 입장이었다면 언론 또한 우리가 소비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좋은 언론 어떤 나쁜 언론 어떤 좋은 신문 나쁜 신문이라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론을 갖다가 한번 사실 보도를 하는지 네. 바라보자는 개념으로 우리가 언론 소비자라는 예, 이름으로 먼저 그 개념을 그 갖게 한 최초의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네.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자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식품도 그렇고 이 요즘 뭐 유기농 식품 막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렇죠. 왜 뭐 생산자한테 뭐라고 막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건 소비자예요. 예, 예. 소비자가 원하면 그렇게 만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 소비자 주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진짜 제가 놀라운 건 어떻게 보면은 무슨 한 15년 됐죠? 네. 그 전에 또 지금 이제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금세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서울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네. 지금 그 경남 창원에 있고 창원에서 활동하고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뭘 창원에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뭐 또 알다시피 뭐 경남 경북 또 이제 분위기도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또 이 언론과 언론에 대해서 이 소비자 의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함께 융합시켜서 야, 그때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게 선견지명이랄까 혹은 뭐 남들보다 앞서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 설명하기 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표님이 그런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그거를 뭐 지금 15년 동안 이끌어오신 거는 보통 의지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연소지에 합류하기로 할 때 이 김 대표님의 그러한 지점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선뜻 함께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창원에 계시면서 아주 가지게 되셨던 어떤 배경이랄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이 좀 의아하는 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일단 한번 좀 천천히 말씀 나눠봐 주시죠. 어떻게? 먼저 제가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 지금 현재는 우희종 교수님과 그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 우리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을 맡은 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참여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도 그 있었고 저는 한 2010년인가요? 아마 이 정도 2008년이니까 아마 2010년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참여한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그 지역지 제가 창원에 또 보니까 지역적인 어떤 정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왜곡돼 있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언론에 제가 관심을 가진 거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환경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어떤 같이 판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저희들 세대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뭐 무슨 어떤 얘기를 하면 텔레비 나왔던데 뭐 신문이 나왔던데 그거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예, 믿어버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어떤 정보나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의도되고 왜곡된 정보라면은 그 정보에 습득된 어떤 인식의 바탕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내가 아무리 저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시민으로서 아무리 제 나름대로의 어떤 양심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정보의 전달이 왜곡되고 의도됐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라는 아, 네. 생각을 가지게 됐죠. 아유. 그래서 언론을 네. 정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네. 인식을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결국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지점이 언론 문제를 명확히 보셨다는 건데 사실 뭐
나치 히틀러도 그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언론이 다 띄워준 거거든요. 다 옳다고 그랬고, 심지어 뭐 교회에, 그 당시 독일 교회들도 다뭐 대단하신 분막 이러면서 등장한 게 나치의 히틀러고, 그리고 계속 언론을 조작했던 게 이제 괴벨스라고 유명한 놈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역사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닌데,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언론이 설마 거짓말 하랴 이렇게 대놓고, 사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자, 그렇죠. 아무튼, 정말 순수한 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참 착하고 순수하지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종종 의도를 가진 집단에 의해서 조작되기 쉬웠다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김 대표님 같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창원에서 쭉 이렇게 그런 활동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당시는 뭐 특히 2008년도 당시는 정부 뭐그 당시 여당 한나라당 뭐 조중동 뭐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뭐다 하나가 돼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그 당시 이런 언론 소비자, 아, 이 소비자 대단한 표시의 표현이에요. 소비자 주권 이걸로 해서 해오셨습니다. 일단 또 우리 김 대표님의 자세한 얘기는 그런 거 듣도록 하고, 이 단체를 어쨌든 처음 듣는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앞서 네. 이제 좀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저희들이 2008년도 그 우리 언론 소비자 그때는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이 아니었어요. 국민 네네. 캠페인 어떤 란 이름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사실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에 그때는 카페 형태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다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 카페 형태로 모든 어떤 그렇죠? 모인데 있어왔죠. 네. 그 당시에 우리 카페 운영진 24명이 아. 사실은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24명 구속 기소되어가지고 그중 2명이 사실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발한 주체는 누구였죠? 검찰에서 고소고발도 없이 기소를 했죠. 아, 왜냐하면 자체 그걸로.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소비자 운동으로 언론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예. 회원들이 거의 한 5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으니까 카페 저희들 언론 소비자 국민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5만 명 정도 카페 가입했죠. 그리고 그러한 다수 시민들이 그 기업의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서 불매 운동. 제품에 불매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그 기업에서 항의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어떤 정치 분위기 또 어떤 언론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바로 고소 고발 없이 저희들을 그 갖다 당시 업무방해죄로 검찰이 알아서 겪군요, 또. 알아서 이 했죠. 자본가들의. 알아서 했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기소가 네. 됐죠. 그래가지고 네. 5년 동안 사실은 재판이 그렇죠. 갔었습니다. 예, 5년 동안 재판이랑, 예. 재판 가가지고 사실은 그 언론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원 무죄 그죠? 판결을 받았고 단 이제 기업에 대한 우리가 전화를 하고 전화한 거, 항의 전화를 하고 이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두 분이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고소당한 전원이, 저는 전원이. 받았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어떤 광고 불매 그렇죠. 그거야 뭐, 업무방해죄는 당연한 주권 운동이고, 네. 그래서 그러면 벌금형 받았겠죠? 벌금형 그래서, 받았죠. 그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대략. 그때 갑자기 지금 얼마나 아, 받았는지 기억이 안 아, 나네. 하도 역시 돈이 오래돼가지고. 많으시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네. 사실 왜냐면 이제 15년 전이 그런 거를 사실은 또 이렇게 모금해서 벌금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고요. 왜냐면은 이쭉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뜻으로 깨어있는 이 자세로 문제제기를 막 했을 때 저쪽은 항상 이제 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이가 하듯이 법대로. 뭐 사실 코에 걸면 뭐 특집 다 찾으면 나올 게돼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뭐 법을 딱 알고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딱 나오면은 그럴 때 이제 많은 경우는 그렇게 행동했던 시민들이 개인의 몫으로 남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 그러다 보니까는 공적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는데 이 타겟팅은 딱 이렇게 특정인을 대해서 딱 묶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각각에게 이게 판결이 내려오면 그에 대한 뭐 언론 이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개인이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쭉 지켜보면서 뭐 저도 뭐 사실 조선일보랑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그런 게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거를 공적 그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대처하고 일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험난한 길을 겪어오시면서 그동안 활동도 잠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런 언론 소비자 운동으로서 광고 불매 운동들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중에 또 혹시 이야기 나올 수 있을겠지만, TV 수신료 문제. 네네네. 예. TV 수신료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행 한전 전기요금에 병합돼가지고, 지금 고지된 이 수신료 예. 문제에 대해서, 분리 처분 소송을 해야죠. 걸어가지고, 사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들이 배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소송 비용 말씀하시는데, 그 소송 비용이 저희들이 대표 이제 고발인으로 해가 저희 단체의 대표 고발인 5명이 각각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총 1,800만 원 소송 비용이 사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아마 그래요.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가장 이 언론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언론, 우리 지금 현재 언론 상태를 보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언론이 거의 기업화 자본화, 언론사 자체가 자본화되어 있고 상업화되어 있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이런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된 배경에는 저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 미디어법 범날치기, 종편도 하고 막 미디어 범날치기와, 네그 다음 2013년 후 2012년 때 미디어 의뢰법, 그때 이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금의 언론 혼인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미디어법 날치기는 뭐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왜 아직까지도 날치기라고 하냐 하면은 그때는 그 지금 그때 당시에 한국당입니까? 한나라당입니까? 네.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쟤네들은 그렇게 뭐잘 네, 바쁘지 한나라당이라 않으니까 치고, 네. 그때 다수당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다수당으로 해서 날치기를 했는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국회 내에서 엄청난 불법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대리투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의 미디어법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종편이 단시간 대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그러고 대기가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언론은 신방 경업 분리 원칙에 의해서 신문이나 기업이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게 잘 유지가 돼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로 해가지고 지금의 종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미디어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이냐 하면 신문이 방송을 하게 된과 동시에 광고 영업도 직접 할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광고 영업도. 왜냐하면 신문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자본화되는 거죠, 수 있는 좀 대기 토대를 철저하게. 마련해준 네네네. 거죠. 신문이 자본화될 수 있는 토대를 네. 상업화되고 토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저희들이 그때 많이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피켓팅부터 현수막 맞습니다. 1인 시위 네.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 막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때 저도 내 기억납니다. 스스로. 저는 뭐, 그전에도 뭐 시민단체에 관련돼서 있었지만, 처음으로 단독 1인 시위한 게 종편 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시위했던 거기 때문에 전 기억이 새롭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명박이 실제 그거 가지고 언론을 이제 자신의 영향력도 미치고 종편 그법 그렇죠.
때문에 미치고 그들의 지지도 없고 걔네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종편에 들어가서 막 알랑방귀고 별짓을 다 하면서 떡 원래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다가 여러 군데를 막 선택해 주면서 지금의 언론 지형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그때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 어쨌든 이러한 언론의 이 문화나 지형 지금 뭐 ABC라 그래서 이제 발행 부스 막 조작한 거에 대해서 뭐 나라가 돈 막 주고 광고도 또 뭐 배당하고 막 이러는 정말 잘못된 관행을 이 최소한 우리 일반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언론 소비자 이 주권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언론 활동을 하면서 언론 이제 소비자 주권이죠. 예. 이런 어떤 2008년도의 어떤 부침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열기가 거꾸로 말하면 또 이게 뭐든지 아무리 옳은 얘기도 오래 지속되면 피곤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그냥 에이 포기한다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이런 것을 좀 저도 뭐 다른 데서 많이 느끼는데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부분은 역시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사실은 네. 이 지금 언론 자체가 제대로 된 저널림의 가치를 위해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종편 방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보수 우익의 어떤 그런 뭐를 대변한다든지 어떤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네들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외면하는 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무시하는 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소비자 운동이 그래서 저희 언론 소비자 운동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또 더더욱 또 역할이 크다고 보고 시민들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고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좀 이렇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또 이 자랑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ABC 부수 조작권도 저희들이 고발을 했었고 이 언론 지형이 또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기업이나 권력이 얼마만큼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서로 상부상조 기업은 기업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하는 형태에 대해 하면은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 게 지금 그 청룡 그 봉사상이 있습니다. 네, 청룡 봉사. 네, 그게 네. 그 TV조선이 TV조선이 아니고 TV 아니 조선일보가 네. 그 지향하는 행사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경찰관이 TV 봉사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니, 뭐. 신문사가 주는 시민 봉사상을 받고, 받으면, 국가기관인 공무원이 특진을 시켜주는데, 이게 말이 돼,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할 문체부에 강력히 네. 항의해가지고, 바로 그게 이제,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취소가 됐죠. 특진 시기는 그 관행을 시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문사가 주는 상을 받고 그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상을 그렇죠. 받았는데 네. 어떻게 나도 그 봉사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잘 그 언론사에 잘 보여야죠. 잘 보여야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런 한 형태를 해왔었고 부수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 조작 문제는 사실은 우리 진보 어떤 매체 보수 가릴 것 없이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도들을 제대로 어느 보수 진보 신문 언론사 신문사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했죠. 자기네들 같이 했습니다. 단 이게 웃기는 게 거기에서 제일 많이 막말로 해쳐먹은 혜택을 받지 곳이 사실 조선일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선일보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우리 보수 어째 지금에서고 또 그렇게 됐다는 거와 또 이 부수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조사 방법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도 여전해. 네. 예, 예.
그렇게 되어 왔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지금 또, 그, 이 지금 이렇게 신문들이 보수화 상업화, 아니, 그 상업화, 기업화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사형 광고, 광고형 기사. 네네네. 이게 태반입니다. 꽤 많죠, 예. 지금 요 보면은, 그 중에서도, 연합뉴스가, 연합뉴스는 100% 정부 출제해서 공익 방송을 해서 하고 있죠, 그죠? 연합뉴스가 많군요. 예, 작년에 사실은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형 기사를 3천 건인가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또 고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털에서 한 달 동안 제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은소주 그 은소주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뭐 그랬다. 아, 그렇군. 그러면 그건 포털의 제재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연합뉴스니까 네. 그 뭐 이사나 이쪽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어떤 문체부나 이런 그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과징금인가요? 하여튼 그 일단 1차적으로 포털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제재를 받고 그런 형태로. 그런데 제가 왜 연합뉴스를 말씀드리냐면은 연합뉴스조차 기사형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일반 신문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오늘도 그 제가 쭉 검색을 해보면은 기사형 광고인지 뭐 광고형 기사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거 많죠. 조금만 이 관심을 기울이면 관련된 거. 근데 이게 기사형인지 뭐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또 하기도 진화가 되는 거죠. 당연히 노골적으로 한 놈들도 있고 노골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당연히 언론의 지금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외면하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기르는데 이럴수록 저희들이 소비자 운동으로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러한 문제들을 그나마 바로 잡아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미디어 랩북으로 종편이 방송이 됐죠. 신문사가 방송 소유하게 됐죠. 그리고 미디어 랩북으로 해가지고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또 마련해가지고 지금에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언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인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단순히 외면이 아니고 그래 적극적인 예, 적극적인 소비자 운동으로서 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이제 주로 이제 포탈로 많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러면 이 언론에 대한 소비자 주권 운동으로 사실 뭐 대법원에서도 그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죄가 없다는 게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운동을 또 새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 포탈 주소를 아예 지우기 운동이라든지 자기 컴퓨터에서 그렇죠. 뭐 이런 그 포탈 탈퇴하기라든지 이런 운동을 한번 좀 새롭게 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광고 불매 운동은 사실은 이 소비자 운동은 그냥 뭐 우리가 선진국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일반 소비자 운동이 일상적입니다.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광고 불매 운동은 그동안에 나쁜 신문, 나쁜 방송 해가지고 그 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를 네, 왔었고 그리고 그로 토대를 해가지고 그 제일 가장 많이 광고하는 방송이나 신문들은 우리가 안 본다든지 뭐 채널 옛날에 그 우리가 채널 지우기 운동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활동을 사실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다시 한번 좀 부흥시켜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언론이라는 게 워낙 자본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광고성 기사 이런 것도 언론사 측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구성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뒷돈 먹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언론 개혁에 대한 지점을 언론사에 있는 사람과 얘기 나눴더니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당장 클릭수나 뭐나 돈에 연관되다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을 이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될지
이미 재관화돼서 자기네 생계 유지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지 알겠다. 근데 나 생계가 어렵다. 이런 논리가 막 등장해서 저도 참 이거를 이 그런 마음이라면 기자 그만둬라 말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겠다는데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사도 당연히 그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도 엄밀히 말하면 공적을 띤 기업이기도 하니까, 공공성을 띠지만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왜 자꾸 2009년도 미디어법 그리고 2012년도 미디어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언론이라 하면은 어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법률로서 우리가 나름대로 유지시켜 왔는데,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구분해 이제 와서 거기에서 믹스업한 거죠. 나름대로 이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설명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광고도 사실은 직접 영업의 어떤 그런 피해를, 왜냐하면 그 신문사나 방송에 직접 광고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한국방송진흥공사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지금 1민영 1공영 다민영 체제로 사실은 미디어 법이 이제 랩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체계가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방송공사에서 광고를 판매 대행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왜냐하면 직접 영업을 하지 못하게 법률로 했으니까. 했으니까 분리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보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랩법으로 해가지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수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언론사는 기업의 사주 이익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미디어법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걸 기대했던 게 지난 21대 총선 이제 당시 촛불정부에다가 의석이 한 180석 가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법을 바꿀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고 또 초기에는 그런 어떤 개정안이 좀 나왔다가 그 방통위 그 상임위에서 또뭐 서로 뭐 논의를 하니 뭐 뭐지 무슨 협치를 하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찍찍해대다가 슬그머니 무산되고 또 슬그머니 나중에 내년에 뭐 얘기하지 이렇게 진행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 미디어 악법들을 이 제대로 원상복귀시키려면 결국 그게 법이니까 어차피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최소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왜냐하면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지금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언론 개정법이 지금 국회에 부의가 돼 있죠. 그죠? 제가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지금 어차피 지금 현행 그 지금 방송 어떤 신문 방송의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정권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항상 언론을 갖다가 활용하는 의도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법률이 사실은 쉽게 개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현재 언론산법이라 가지고 언론개정법이 지금 부의된 걸 이걸 먼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그 내용은 마음에 드세요? 아쉽지만 할 아, 수가 없죠. 네. 나름의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법이란 좀, 게또 완벽할 수는 없지 그게 않겠습니까? 초안보다 너무 좀 부실해져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데요. 어쨌든, 네네네. 근데 말씀하시죠. 이제 지금 왜 그걸 지금 부의된 그거라도, 언론개혁법을라도 지금 통과를 시켰으면, 지금은 당연히 이제 한나라당은, 아니 국민의당이죠. 저는 이제 워낙 한나라당이 익숙해가지고 그 통과되었으면 싶은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종편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으로 해가지고 각종 어떤 누드된 법률로 해가지고 현재 신문 방송 이렇게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공영 방송이라는 KBS 그리고 방문위로 전화 방송 이렇게 MBS
MBC 그리고 EBS 이런 공영 방송의 지금 구조 자체는 나름대로의 그 방송 통신위에서 네. 나름대로 지금 이 공영 방송 역할을 그나마 네.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 공영 방송 또한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여야가 암묵적으로 그 추천권을 네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지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암묵적이 아니라 네. 가지고 있죠. 확실하게. 네. 그건 사실은 왜 암묵적이냐면 법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는 없이 네네. 여야가 정권에 각자의 몫으로 그냥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이사진들을 21명으로 네. 아시겠지만 21명으로 이사진을 네, 요점을 구성하고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21명을 네.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를 국민추천위에서 사장을 선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만이라도 하면 그나마 정치 권력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않겠나 지금이라도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법을 네. 빨리 통과시켜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네. 아, 네. 그 내용을 좀 그러면 보시면은 네. 정말 이것만이라도 공정한 네. 역할을 하기 지금 위한 내용보다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 언서주가 함께 하고 싶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 그 언론을 개혁하자 그래서 처음 초안이 나왔을 때보다 너무 후퇴해서 지금 이 올라와 있는 국회에 이 법이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 매력을 못 느껴서 거의 그냥 거론을 별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쭉 진짜 현장에서 뛰어오신 분으로서는 그거라도 진짜 일단은 통과되겠다 하신다면 그건 법 통과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그 오늘 시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최소한 명확하게 짚어가지고 기고도 하고 그거 가지고 방통위에 있는 어쨌든 지금 야당 의원들에게 어필하고 빨리 하라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 저희 그 뭐 수신료 문제라든지 지금 그 윤 정권에서 방송을 또 다른 형태로 어떤 길들이기나 장악이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방통위 예. 그 뭐 위원장도 막 오늘도 예 뭐 면직을 했다 그랬습니까? 뭐 하여튼 그랬을까 예. 한상혁 씨 예. 네 그랬듯이 지금 뭐 YTN 어떤 공기부 지분을 갖다 매각하려고 한다든지 뭐 TV 수신료를 네. 가지고 분리 고지를 하겠다 네. 하면서 어떤 뭐 그 뭐 길들이를 하겠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또한 그때 저희들도 사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기자회견을 언론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관련 상임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언론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제대로 보도조차 사실 안 되는 한계가 사실은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을 이게 뭐, 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있으니까 예, 사실적으로 그렇죠. 실제 언론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뭐 그 지난 총선 이후로 지켜봤습니다만 그때는 당연히 저희는 어떤 이 언론지형에서 조중동 문제라고 우리는 파악했다가 오히려 그 언론법을 개선하자는 어떤 시도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인들이 그렇죠. 심지어 해외에 언론 뭐 이런 기관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반대하는 게 보니까 바로 조중동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언론 노조마저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의 이 언론 국제 신용도라는 평가에 있어서 최하위에 속한 나라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저는 이거는 언론사에 기대할 건 없고 결국 국민들이 본인의 권리로서 주권의 문제로서 언론을 소비하는 이 소비자의 주권 행사의 형태로 끊임없이 이 가지 않는 한 언론이 저절로 지 밥그릇을 내놓지 않더라. 의외로 나는 그래도 진짜 그래 뭐 어떻게 주변에 보면 언론에 있는 녀석들도 많은데 말을 뭐 똑똑하게 하거든요. 아 이래야 된다고 뭐. 그런데 정작 이 법이 개정돼서 자신들의 어떤 구체적인 돈 뜯어먹는 구조가 와해되는 순간이 오니까 이구동성으로
뭐 진보 보수 상관없어요. 그냥 막는 걸 보고 야, 언론개혁이 이게 정말 힘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론중재법 때 말씀 그렇죠 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정말,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언론 소비자 주권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정말 대단한 명칭이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다른 단체 다 제쳐두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때 함께 합니다만, 약간의 그동안의 어떤 이 부침이 있었을 텐데, 이 언소, 뭐 줄여서 언소주라고 합니다만, 언소주의 어떤 부침을 잠깐 말씀드려 좀 후원이나 지지도 좀 한번 호소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앞으로 이러한 언론 환 갈수록 또이 나빠져가는 또 이런 언론 환경 또 지금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시도되는 언론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려고 최대한 애쓰고 사실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이 서거가 또 며칠 안 남지 않았는데 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된 힘이라고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특히 언론 문제는 다른 모든 어두운 사회적인 관심이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만이 바꿀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언론 또한 단순히 외면이나 그냥 무시가 아니고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만이 우리 저희 언소주 기치가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처럼 정말 언론이 사회 공기로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여론이나 올바른 가치 판단을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더 언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저희들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 좀더 많은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이고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언론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으로서 우리가 다 함께 언론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이 우종 소리 TV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 별로 없어요. 요즘 방송 제재 중이라서. 그러나 또 안진걸 소장님도 우리 언소주의 위원이죠? 예, 정책위원으로 네. 계십니다. 그래서 안진걸 TV는 지금 이제 제재 아마 해제됐죠? 금세? 네. 그래서 광고 효과도 좋을 텐데, 일단 안진걸 소장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빨리 나와라. 잠깐, 제가 또, 이, 사실은 한 가지 네. 좀또 네. 네, 덧붙이는 더 하죠. 게, 사실 언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언론 지수, 흔히 말하는 언론 지수, 그 자유 지수는 높은데, 뭐, 언론 신뢰도는 뭐 차이,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참담하죠. 그리고 참담하죠. 저희 언론중재법 그것도 뭐 다른 거 모든 걸 떠나서, 물론 언론인 단체들이 다 반대를 했고, 이제 어쨌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제가 참, 정말 어이없던 말이 뭐냐면, 네. 언론인 스스로의 자정에 맡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 말이 정말 저는 너무 네. 아니, 내 그 얘기는 해야죠. 착해질 때까지 기다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착해질게 앞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언론 소비자 운동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이런 많은 옛날에는 TV, 신문 1밖에 없었다면은 지금 인터넷 발달하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정보를 갖다 취득할 수 있고 또 유튜브도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유튜브가 각자의 이런 어떤 이 많은 것들 또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러한 어떤 다중 매체들이 생겨났을까? 아무리 인터넷 발달과 미디어 발달이라 하더라도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미디어 발달과 다중 매체로서 각자의 개인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있지만 그 또한 그렇게 되는 그 또한 측면에는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하지 못한 부족했다.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사실 이 주류 언론이라도 이 온라인 상황에 즉시 뭐다 대응하고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충실하면 사실 이 대한 매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체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이 안진걸 소장님이 우리 언서지의 정책위원인데 잠깐 이제 나와주시죠. 방송하고 급하게 하셨는데 김종학 대표님 밥 사드리려고 기다리고 아산에서 오셨네. 아니야. 의자 갖고 잠깐만. 네, 의자 하나, 의자 하나. 네. 네. 뭐 그렇게 아 그래 좋아요. 이거를 대표님 쓰시고 이거 아니 그 또 우리 안직을 소장님께서 또 제 일선에서 이렇게 쓰시고 아, 아니야, 또 제가 또 여기서 기다리면서 봤는데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물질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진짜 예. 좋은 건데 우리 그 안직을 소장님이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고 얼마 전에 또 뭐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네. 줬다는 아 그럼 뭐 제 개인 아니고 안진걸과 함께하는 네. 사람들이 네. 또 우리 안진걸 TV 수익금도 우탕디 PD님이 고생해서 또 좋은데 기부도 많이 하고 그, 네. 이게 또, 또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안진걸 요 소장님께서 저희 은소주 단체에 또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 아니요, 모르겠지만은 그에게 또 후원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은소주가 초창기 아까 5만 회원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위축돼 네. 있고 지금 후원금 조금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쨌든 저희 그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15년 동안 어쨌든 나름의 역할을 부족하지만 아유, 네, 나름의 역할을 정말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 바탕에는 네. 여러분들이 주시는 작은 어떤 후원금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많이 부탁 예. 이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언서주 네. 후원 계좌가 흐르고 있어서 제가 캡처해갖고 올려야겠습니다. 아, 예. 예, 짠. 아니 그래서 안 소장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나와서 좀 부흥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그죠? 언론의 소비자, 언론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주권네. 예. 굉장히 말이 대단한 말인데. 예, 지금 자막으로 언소주 후원 계좌하고 의종TV 후원 계좌 흐르는데 이 두 개를 캡처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언소주도 이제 캡처해서 널리 알리려고. 언소주도, 언소주는 후원회원 가입을. 의종TV는 여러분께서 의종교수나 탕디PD 후원하기 위해서 네. 소액 이례적으로 네. 보내도 되니까요. 예. 오, 이제 거의 왔습니다. 예, 우리 전윤선 삼촌님께서 계속 댓글 달아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이번에 진짜 새로 어떻게 보면 이 언서주 운영진이 구성됐잖아요. 아, 제, 네.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윤선 교수님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또 의정 대표님께서 저희 공동 대표로 예, 오셔가지고 예, 예. 저희들이 얼마나 큰 힘이 또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안직을 정책위원도 정책위원에 계시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마산에서 여기까 올라오셨어요. 그렇죠. 저번에 저기 KBS 수신료를 강제로 지금 불리고 제가지고 공영방송 죽이려고 하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님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촛불 집회에도 종종 오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다섯 그때도 오세요 또? 이번 주는 저 남해에 마늘꽃기 예. 그 농촌봉사 아, 예. 봉사 예. 그게 또 예. 제가 또 가야 돼가지고 오늘 이제 오시면 아쉽게. 제가 이제 저녁을 제가 살려고 두 분 저녁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제 저녁 사는 식당에 아이고. 우리 평디피디나 청년들 그 먹는 삼겹살 장부가 있어요. 아, 예. 마산에서 오셨으니까 좀 후원, 후원도 좀 하시고 밥은 내가 사고 기분은 또 딴 데로 받아버려요, 제가요. 아니, 제가 아, 제가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파놓습니다. 기부의 함정. 아니, 제가 지금 너무 가분한 어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초창기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초창기에 참석을 못 했고, 앞서 우리가 은소주를 만드는, 분들이 많은 어떤 사법, 처리, 이라든지, 아, 예전에 많이 예전에. 광고, 조선일보 예, 광고 불매운동 하다가 예, 처벌까지 받고, 처벌 정말 고생하셨죠. 고초를 예. 했던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의 사실은 희생의 바탕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은소주가 사실 있게 되었고, 저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또, 안 소장님과 우리 또 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어쨌든,
좀 더 지금의 언론 환경은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야 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가장 또 시급한 현실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또 서울의 소리 가서 또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지금 또 이 정부에 있어서 언론 장악 시도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YTN 문제라도 지금 우리가 다 시급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금 수순위로 별매해가지고 공영방송 이 자체도 또 어떤 해체하는 시도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 공영방송이 어떻게 또 무너질지는 모릅니다. 그나마 가지고 무너진 있는 것에 더 무너진 더 무너진 언론 환경이 이제 될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막 언소주 후원회원 나 우정TV 구독의 좋아요를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는 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방송하면서도 나 우정TV 좀 들어오시라고. 선생님이 언소주 후원계좌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언소주 후원계좌 여러분 국민은행 878301-01-206908 언론사 주권행동 의종TV는 농협 301-0037-49757-571 황준호. 원소중은 형과 일반은 그, 우리 카페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인가요? 다음 카페인가요? 지금 카페 활동을 하다가 3년 전부터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었죠? 프레스 엔지오로. 프레스 엔지오. 그,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 언론 소비자 주권을 치시지 않아도 은소주 홈페이지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카페와 우리 홈페이지. 맞습니다. 여러분. 언소주가 진짜 현업단체로서 기자협회, 그 다음에 언론노조, 그 다음에 유명한 언론감시단체로서 민원연과 언론연대가 있었는데 다 크고 작은 아쉬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언론 전문가들이 아닌 언론 소비자 이용자들이 나서서 이 언론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를 보면요. 기자협회 보면 결국은 기자들의 입금이 그렇죠. 현업단체에 많이 반영이 돼요. 현업단체 입금으로. 우리 민원연도 제가 이사를 맡고 있지만 언론학자나 현업 언론인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돼요. 아, 그거 말고 생짜로 그냥 언론 소비자, 언론 이용자들이 보기에 한국 언론 미쳤고 망했고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고 투쟁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대세된 것도 기존 언론 다 망했기 때문 아닙니까? 죽었고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봉에 언소주가 있는 겁니다. 또 민원연하고 색깔이 또 달라요. 그렇죠. 저는 민원연에도 회비를 내지만 언소주도 회비를 냅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 보완 관계 있는 거고 서로 영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연도 도와주시고 언소주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서의 언소주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정말 그 지금 이렇게 갈수록 자본화돼 가고 그 층간의 갈등과 많은 어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정말 소비자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론 운동은 소비자 운동으로서 언론을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특히 이번에 이 언소주의 정책위원으로 안수장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든든해요. 그냥 언서전은 이제 부활할 겁니다. 부활 더욱더 활성화되고 촛불행동도 잘 때라고 그냥 집행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언서전도 잘 때라 정책 이름만 올려놓고 아까 정신 없어서요.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타도를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전념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서 이 촛불행동 집회에 이 연서주가 정국지 한번 올라가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 한번 하셔야죠. 그럼. YTN 노조도 발언하러 오시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언서주도 발언 한번 하셔야죠. 저중동 해체, 윤석열 타동. 촛불행동의 또 실세가 또. 제가 바로 지금. 안수장님이. 아니요, 저 실세는 아니고. 집행위원인데 그냥 여기 보내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촛불행동 집회 담당자에게 언소주 발언을 5월 20일 전국 집중집회 때 가능한지 물어보고 안 되면 27일 20일 넘어두시니까 아니 저도 가능하도록 문자 남겨놓을 테니까 마음에 좀 나오고 계세요. 아니 그동안 저희 언소주가 너무 활동에 미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 소장님 되게 이제 꾸지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또 네 잘 됐습니다. 벌써 뭐 그 예정한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할 얘기도 진짜 많은데 그죠? 이 언론 문제는
어쨌든 언론 문제는 정말 그 몇 시간을 두고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예, 저는 벌써 그 와중에 YTN 노조와 언소주 대표님이 촛불을 반응하기로 하셨다. 아. 보내놨습니다, 여러분. 아, 예, 예. 셰플도 당김에 뽑아야 된다. 바로 말해야 돼요. 부장님의 예, 나중에 행력. 하자, 나중에 하자, 그럼 잊어먹어 그래. 아니에요. 그다음 느슨해져요. 네. 지금 이렇게 약속할 때 바로 해야 됩니다. 5월 20일 전국 집중 집회가 아니면 5월 27일도 좋고요. 예. 전국 집회 때로 만들어냅시다. 아, 시원해졌다. 네. 아니 근데 20일날 못 오시니까 대표님이. 그리고 아까 우리 부대표님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어쨌든. 언론의 모든 어떤 윤정권의 어떤 그런 뭐 시도라든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할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충청 본부에서 또 플랜카드 작업도 했습니다. 했었고 예. 지금 오늘 뭐 한상혁 그 위원장 방통위원장 또 뭐 그런 또 보도가 나와 예, 면직됐나요? 예. 면직됐다고 보도가 면직, 예, 그러니까 좀 뭐 보도가 나온 윤석열 독재가 그게 다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 안 소장 말씀했듯이 우리는 순수 자발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현장 투쟁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더더욱 원소재가 좀 소중한 게요. 지금 전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아직도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을 외치지 않고 집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회원들은 나오는데 아니. 1년이 안 돼서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날마다 나라 망치고 있는데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을 아니 정 안 되면 아웃이라도 걸고 나와야죠. 진보당처럼. 그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시민사회단체분들 또 우리가 기다린 입장이니까 비판은 그만하도록 하고 간절히 연대를 제안드리고 빨리 퇴진 집회 탄핵 집회 나오라는 호소를 드리면서 언소조는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언소조와 주요 시민단체 중에는 거의 선봉에서 먼저 윤석열 가 이 수구 검찰 권력, 수구 언론 권력의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타도나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일찌감치 나와주셨거든요. 때문에 더더욱 언소재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광고를 하나 대표님. 광고 하나 드린다면 이 원래 5월부터로 얘기는 했는데 아마 6월부터 하나 봐요. 저희 촛불 집회 때. 언소주 부스를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빠르면 5월 20일부터 하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6월부터. 저도 하고. 5월 달부터 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아마 담당자끼리 얘기하면서 아마 6월부터 하기로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 언소주 이렇게 집회 오시면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안 소장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언론 개혁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시민들의 움직임이고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언론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우리의 권익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유일한 이 단체죠. 이제 부스도 마련되니까 늘 들어와 주시고 이제 만 소장님 계시니까 촛불 집회에서 언소주 발언은 이제 계속 좀 네, 확보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국 촛불 집회 한 달 한 번이라도 부스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7월 22일 날 저희들이 언론 소비자 주권 언론 소비자 학 소비자 학교를 엽니다. 와, 언론 소비자 학교는 사실은 매년 우리가 열어왔습니다. 언론 소비자 학교는 1박 2일 일정으로 열어왔는데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던 걸 올해 7월 22일 부여에서 언론 소비자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앞으로 이제 홍보가 나갈 것인데 지금 오기로 확정된 의원 누구였죠? 지금 확정된 어떤 초점 강사는 김남국 의원과 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관계 쪽에. 그리고 유시민 씨가 우리 올해니까 좀 또 바쁘다고. 네, 유시민 저도 외부 강사를 강의를 안 하신다고. 네, 그랬다 그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했더니만 말씀하신 대로 일체 이제 외부 강의는 하지 않으신다고 정중하게 고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우리 그 언론 관계된 또 강사님 모시고 언론 소비자 학교를 20일 개최하니까 많은 참여 그날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또 우 대표님 계시는데 그걸 연장선에서 매월 1회 정도 전국의 언론 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오. 그거
사실은 저 간헐적으로 제가 창원에서도 개최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 언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1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원소주가 있고 김종학 대표님이 계시고 의정 대표님 계시니까 너무 신납니다. 저도 마지막 말씀드리면 저희 언소주랑 민생경영소가 조선일보 부수조작을 다른 언론단체도 고발할 때 제가 고발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수사 결과 안 나와요. 이거 조선일보 부수조작은 전형적인 업무방해 사기죄거든요. 이건 벌써 옛날 윤석 한동훈 지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맨날 그 민주당을 공격하던데 이놈들이야말로 진짜 천하제일에 싸가지고 천하제일에 정치검찰에 천하제일에 내로남불이죠. 지들 비호하는 조선일보는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벌써 앞서 한 5번만 했으면 벌써 다 구속됐어요. 조선일보 관계자들. 그리고 그 비호하는 윤석열 방상훈 독대했잖아요. 비밀 독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한 겁니까? 조선일보 관련 모든 범죄 비리 다 윤석열이 직무유예 비호한 거 아닙니까? 그건 윤석열 바로 구속감이고 탄핵감입니다. 언소주가 매우 소중합니다. 예. 언소주 화이팅! 아니,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다. 불경기 화이팅! 언소주님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네, 또 기억이 나죠. 아니, 조선일보가 조선동이 왜 나쁘냐 하면요. 얼마 전에 그, 저, 검수 안 받고 현지에서 그, 기억이 나죠. 네. 그죠? 아까 이게 미디어 랩법, 그 당시에도 그, 저, 권한쟁의 신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갔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지금까지 똑같은 헌법재판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내렸는데, 그때는 조중동 방송이 전부 다가 찬양을 했습니다. 전부 다가,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디어, 그, 검수원 완박에 대해서는, 지금 조중동이 어떻게 하냐 오면은, 엄청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말씀하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네. 자기네들 입장에 따라 언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국민들한테 보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게 정말 어찌 보니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 언론의 행태죠. 뭐 아주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미국 세계에서 뼈조각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야단 법석을 친 게 조중동이었습니다. 뼈조각이 나고 광우병 위험한데 뼈조각 나왔잖아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된 갑자기 뇌나 뭐 위험물질 타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30개월 이상의 무제한 연령으로 SRM이 있어 특정 위험물질이 다 있어도 무조건 수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놈들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 30개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방송이 조중동입니다. 네. 이제 그럴 정체를 밝히는 선모에 계신 대표님과 진정한 이 행동의 능력자 안전장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언소주 회원가입 의종TV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TV하고 인사이트 TV도 있습니다. 네. 언소주는 그리고... 유튜브 안 만드나요? 사실은 그 유튜브 TV, 그 언소주 TV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아~ 제 역량이 부족을 해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텅디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가능할 텐데 차이게 그게 있어요. 예. 저는 두 분의 그 아주 또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두 분의 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언소지 TV도 활성화 방안 한번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뭐 교수님 마무리 하시죠. 시간을 넘겼는데,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장애물, 가장 바닥의 남북 분단 그리고 그 다음 층위가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전선에서 그래서 15년 동안 활동해 오신 김정학 대표님 모시고 이제 그 문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첫 자리입니다. 역시 이런 자리에는 또 안 수장님이 오지 말래도 오시는 너무나 열정적인 아니 마산에서 네, 그래서 제가 출연해야 안진글 TV에도 이게 올릴 수가 있어요. 안진글 TV가 안진글 TV에 제 방송을 올려주세요. 그렇죠. 네. 프리미엄으로 네. 그래야 이제 의종 TV에서 그렇죠. 미처 못 봤던 분들은 또 다른 데서 이제 네. 또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희망 안진 걸 정말 저희 언수주 함께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아, 이 말, 언론 소비자 주권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으니까 그걸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TV 구독하기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른 받으세요. 나라가 삽니다. 다시. 원래 의정TV에 끝나는 인사법이 있어요. 때로는 안 해도 되는데. 네, 끝내겠습니다. 우빠. 우빠. 감사합니다. 평화 바람수다네요. 평화 우빠. 언서즈 포에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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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